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와우, 우리가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돈에서 뺏기고 카드 사에서 뺏기고 다 떼가는 거죠. 그냥 먹기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왔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 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일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 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10%,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